야! 안 와? 집착이 심해가지고. 아우! 하지 말라! 집에 오면 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. 그리고 우리 경우는 여기 안 와요. 그 아버지 어디 주무세요? 거기 방. 어렸을 때부터 끼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항상 안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. 어깨. 내 세상이 다 하고 자네. 저녁에 우리 왔을 때도 이렇게 좀 얌전히 있으면 저도 좋고 나도 좋고. 하니까 감당이 안 돼.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개하고 싸워야 되고. 나가면 개하고 빨리 나가. 나갈 거야. 나간다 말만 나간다 하고 왜 안 나갔냐고. 서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하루 종일 데리고 자고 데리고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쥐에게 기대하는 기치가 확 올라가 있는 거야. 가족분들이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홍두 입장에서는 더 흥분시키는 요소가. 어쩜 이렇게 얌전했냐 진짜? 아니면 지금 2차, 3차 계속 또 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. 공기야 얼었을 거고 네 자리 여기 내 자리.